그 우영우의 그 동그라미. 아, don't do the drama. 예. 그분에 대해서. 그분에 대해서. 이름이 주현영이거든요. 예. 근데 그분의 사주는 이게 톡하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로또 명당 주인 사주예요. 그게 뭐냐면 내가 남을 빛나게 해주면서 같이 빛날 수 있는 왜 로또 명당 주인 사주들이 그렇잖아요. 막 1등, 2등, 3등, 4등 막 당첨이 돼야 더막 유명해지고 뭐해지고 뭐해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자기도 부를 쌓는 거잖아요. 그분이 딱 그런 사주예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연 자리를 꿰차지는 못하나 어떻게 보면은 조연, 감초 역할로 오히려 더 크게 명성을 얻으시면서 내가 서브 역할로서 정말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분의 사주다라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약간은 뭐랄까? 이게 뭐 예스 홀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은 성격이 급하다 뭐하다 이런 게좀 사주에 타고난 게 있으세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우악 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땐 쏟으시는데 쉽게 지칠 수가 있는 사주예요. 그러다 보니 작품 활동을 와다다다다닥 하는 연예인은 아니실 거라고 아니실 것 같아.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내년 후년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내가 지지부부하게 있다 하더라도 후년 들어가면서는 내가 뭔가 에너지를 와다다닥 쏟아내지 않으실까? 근데 그 에너지를 쏟는 만큼 나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. 근데 이분이 이게 예솔로가 안 되니까 참 이거 개인 채널 찍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근데 이분이 올해 내년에는 웬만하면은 연애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. 만약에 지금 만나는 분이 있다면은 어떡하겠어. 구간이 명간이라고 참고 계시다가 뭐 나중에 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. 왜냐? 올해에는 이분이 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. 내가 괜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형국이고 뭔가 문서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계약을 하신다든가 뭐를 하신다든가 그럴 때 문서 꼼꼼히 좀 확인하시면은 나한테 피해가 없을 거다. 괜히 그 문서 잘못했다가는 나한테 망신살이 따라들 수가 있으니 이런 것만 조금 유념을 하시면은 그래도 재미나게 지내시지 않으실까 싶네요. 근데 참 너무 그분은 캐릭터가 귀여운 것 같아. 캐릭터가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선의 이상형인가요? 아이, 나는 솔직히 그분보다는 좀 다른 걸로 했죠. 이러면서. 근데 이분이 본인의 성격이 좀 급하다? 이것만 조금 유념을 하셔라.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재밌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분이 내가 사주상 타고난 거는 술이라 그래요. 약주나 뭐 이런 가무 같은 거, 음주라든가. 이런 거를 좀 즐겨야 되는 사주예요. 괜히 내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럴 때 내가 괜히 방구석에서 우아하게 폼 잡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시원하게 풀고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. 아무튼 잘 된다. 동그라미 씨도 올해 내년보다는 후년에도 빛을 발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에너지를 확또 쏟으셔라.